안녕하십니까. 김재규 경찰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신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경찰한국사, 김재규 경찰학원에서 어떻게 이 강의가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한국사 커리큘럼은요, 기본서 강의가 있어요. 기본서 강의를 들으시고,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다져 나가고요. 진도별 객관식 500제는 말 그대로 진도별이기 때문에 개념을,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다져 나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테마 과정이라는 거는 이 기본 이론과 핵심 이론과 진도별 객관식 500제를 풀고 나서 약점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이제 약점 보완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점수를 끌어올리시는 과정이고요. 그리고 이 동영 모의고사나 치키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하는 거죠. 그래서 동영은 바로 실전 모의고사, 완전 시험 형식하고 내용하고 똑같고, 그 다음에 치키 특강은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김재규 경찰학원의 이명신의 한국사의 전략 포인트는요, 한국사는 이해와 암기의 과목이다. 이게 제일 중요한데, 예전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 내용이 되게 많아서 방대해서 좀 암기식의 공부들을 많이 하셨는데,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. 그런 시대는 끝났고요. 이해를 먼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동시에 암기. 암기는 이해가 되면요, 자연스럽게 쫓아올 수 있고요.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암기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무대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명신 한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냐? 역시 다른 고민 걱정 없이요,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각 커리큘럼대로 맞춰서 이해 암기를 통해서 적절히 따라오시고,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잘만 들어도 만점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. 왜냐하면 김재규 경찰학원에서는 모든 과목도 그렇고 특히 한국사도 마찬가지, 인원수가 뭐 많지, 필수라 해서 많지만 바로 티처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점수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와 학원을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.